안녕하세요. 영종덕 나이스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인천 중구 용유도 오송산 준탁에 있는 인천공항 전망대를 다녀왔습니다. 인천공항 전망대가 오늘 12일 재개관하였습니다. 인천공항 전망대는 1996년 12월 처음 개관 후 2009년 1차 시설 재단장을 진행하였습니다. 이후 시설 노후에 따라 안전 및 관람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2차 시설 재단장 공사를 벌였습니다. 작년에 제4활주로가 사용되고부터 3, 2, 1 활주로를 보수하고 있고 내년 24년에 4개 활주로를 모두 사용한다고 합니다. 인천공항 이 여객 터미널도 확장 오픈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되면 지금 6분 간격으로 이착륙하던 게 2분 간격으로 이착륙이 가능하게 됩니다. 이번 재단장에서는 인천공항 전경과 비행기 이착륙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2층 옥의 조망 난간을 기존보다 넓게 설치하는 등 안전장치를 봉헌하고 실내 전시 공간도 새롭게 꾸몄다고 합니다. 용종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녀와서 비행기 이착륙하는 거 구경하는 것도 좋습니다. 인천공항 전망대는 연중 무휴 무료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. 이상 용종도 나이스 부동산이었습니다.